그럼 사랑 때문에 이직한 건가요? 네. 만약 남자친구가 이직하면 또 이직... 아니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성빈입니다. 서아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살. 32입니다.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3년차. 3년차입니다. 막내입니다. 직군은 어딘가요? 건축입니다. 건축직입니다. 건축이 하는 일은? 기존 건축물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신설 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설계, 그리고 시공, 그 다음 유지관리까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축과 토목의 차이는? 건축은 건물 안, 토목은 건물 밖. 부서 이름은 뭔가요? 토건부입니다. 기반시설 일부에 있습니다. 무슨 업무하는 곳인가요? 태안발전본부에서 신설하는 건축물 또는 토목 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면서 내부 직원분들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그 중에 맡은 일은? 건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업무 공간이나 휴게 공간이 부족한데 이를 위해서 뭐 증축, 신축을 하고 수시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직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안전하게 지어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본인의 부서 자랑해주세요. 자유로운 분위기? 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회식이 없어서 퇴근 후 시간을 좀 존중받는 편입니다. 현장의 장점은? 없습니다. 단점은? 전부 다. 사무직의 장점은? 쾌적하죠. 시원하고? 따뜻하고. 단점은? 서류 업무가 많다.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야 된다. 한국서 모발전에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요? 철도 공기업에 재직했었습니다. 한국서 모발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사내 커플인데 서로 직장이 멀어서 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럼 사랑 때문에 이직한 건가요? 네. 만약 남자친구가 이직하면 또 이직... 아니요. 힘들어요. 사내 결혼의 장점은? 실질적으로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해주고 무엇보다는 서로 급여가 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부서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는 다목적 신축 공사를 인계받아서 삼행연동 옆에 증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해처리장 증거 공사, 저탄장 옹야 사업, 이언어 수상태안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편이고 상시 유지 관리를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스님이 가는 내리막길은? 뭐라고요? 정답은 불법 다운로드입니다. 왕 중에 가장 형편없는 왕은? 네? 최저임금.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새로운 건축물이 만들어졌을 때 누군가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그것이 나의 결과물이 되었을 때 정말 잘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내 주식은 무슨 색? 파란색. 빨간색.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이적. 조수미.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안 됩니다. 마른 하늘을 달려. 다른 직군으로 가게 된다면 가고 싶은 직군은? 기획 파트에 가고 싶습니다. 홍보 쪽에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현장의 고충을 아는 기술직이 함께해서 좀 더 깊은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대학교 때 홍보대사 같은 걸 해보면서 회사에서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서부 발전에 들어올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현직자를 직접 만나 봤다? 내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서부 발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워라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건축적으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서부 발전으로 육행시 한 한국의 국 국복 국가를 위해 서 서부 발전 서쪽에서 부 부강하여 발 발전사에 전 전력 산업을 위해서 전설이 되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사이인가요? 동기입니다. 그리고 동갑입니다. 두 분 서로 자주 만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마시는 사이입니다. 서로에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연봉의 10%? 전공이 뭐예요?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MBTI가 뭔가요? ENFJ입니다. 저는 ENFJ입니다. 여행할 때 계획적, 즉흥적? 저는 계획적. 저도 계획적. 도시여행, 자연여행? 자연여행. 전 도시여행. 산, 바다? 산. 저는 바다요. 나에게 한국 서부 발전이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직장? 저에게 기회를 준 직장이라서. 5살 아이에게 직무를 소개한다면?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회사.
전기 만드는 곳. 한국서 보발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전기 생산가. 한국서 보발. 네. 한국서 보발전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정말 이 회사를 들어오고 싶은지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맞다면 계속 눈을 두드려라. 열심히 준비하시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회사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고맙습니다. 색다른 경험이라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니요. 바이. 한국 서버 발전 파이팅! 파이팅!